안녕하십니까. 비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비스모터스 신입사원 이대광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 네, 윈스톰 차량 됩니다. 네, 이제 비스모터스에서 가장 많이 이제 팔리고 있는 SUV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 차량은 또 겨울에 몰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 같습니다. 겨울 하면 생각나시는 게 이제 뭔가요? 눈이죠. 네, 날씨가 추워서 이제 노면들이 다 이제 얼어 있다는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간접사고 등이 많이 날 수 있겠는데요. 또 이 차량 같은 경우 SUV이기 때문에 튼튼한 하체를 가지고 있고 쉐보레 차량 특성상 외판을, 강판을 두꺼운 걸 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랑 놀러 가셨을 때도 혹은 뭐 연인끼리 어디 놀러 가셔도 네, 굉장히 뭐 내구성도 있고 튼튼한 차량이기 때문에 네,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대우 윈스톰 차량이고요. 7인승의 이륜 차량입니다. LT 고급 형식으로 등급으로 나와 있고요. 2006년 12월 1일 등록된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0만 4천을 뛴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가격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은 290만원에 필승모터스 구독자 한정으로 이제 판매 중입니다. 자, 외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네, SUV에 타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많죠. 선루프, 네, 선루프 달려 있고요. 본네트, 이제 프론트 범퍼 부분, 그리고 운전석 휀다, 조수석 휀다까지 단차 나는 부분이나 네, 색상 변동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헤드라이트 부분에 연식이 있다 보니 살짝 백화 현상이 있다는 부분, 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타이어 트레드는 한 50% 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 또한 요 정도 연식에 뭐 기스는 없지만 이렇게 얼룩등은 묻어있는 컨디션입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네,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하나 고지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일렬 도어랑 이제 운전석 쪽 도어 두 부분이 화면에는 찍힐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장기스 등이 이렇게 육안으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장기스들이 보인다는 사실. 뒷타이어 트레드는 한 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뒷타이어 휠 상태도 앞타이어와 동일하게, 네, 그냥 생활의 기스만 있을 뿐 크게 운전하시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후방 감지 센서 달려 있고요. 선팅지 또한 뭐 물방울이 일어났다던가 뭐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폴딩이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뒷자리는 사용을 안 한 흔적이 보이고요. 시트 상태 또한 네,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잘 닫히고 내부를 보시면 간단한 치공구들, 삼각대 등이 있고요. 뭐 부식이나 침수 흔적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연식이 많이 또 되다 보니 제가 또 간단한 하부 테스트를 또 이 차량을 또 괴롭혀 보겠습니다. 이 차량도 10년이 지난 차량이지만 네, 굉장히 서스펜션이 아직도 튼튼하게 남아있다는 거 네, 보실 수 있고요. 자, 운전석 쪽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도 조수석과 동일하게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휠 상태 또한 운전석이랑 조수석이랑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휀다부터 이제 운전석 쪽 앞 휀다까지 외판 상태를 보시면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장기스들이 자세히 보면 쭉 나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해드리게 되면 차량 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요거를 감안해서 차량 가격을 많이 낮췄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전석 사이드 리피터, 사이드 미러 상태 역시 좋고요. 앞타이어 트레드도 조수석 쪽과 동일하게 네,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휠 상태 또한 네, 괜찮은 컨디션 유지 중이고요. 내부 시트 상태는 어떨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 쪽부터 보시면 확실히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인데도 이제 뭐 생채기나 손톱 자국 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죽 상태 또한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 중이고요. 내부를 보시면 연식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 네, 이런 잔 구겨짐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터지거나 가죽 자체가 터지거나 네, 뭐 그런 건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네, 팔걸이 또한 상태가 굉장히 네, 좋고요. 그리고 운전석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닿는 부분이죠. 이 부분만 살짝 해짐이 있고 조수석 부분이나
이제 콘솔 박스 부분 가죽 상태 보시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윈스톰 내부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SUV라서 굉장히 널찍널찍한 공간 유지 중이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이얼식으로 시동 한번 딱 걸어주시면 네, 경고등 하나 없이 네, 주유 경고등은 지금 떠 있습니다. 경고등 하나 없이 RPM 튀는 거 없이 네, 정숙한 엔진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실 키로수는 104,993km로 돼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오토 윈도우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사이드 미러, 전동 사이드 미러 잘 닫히고 잘 열리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왼쪽에 오토라이트,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쪽에 이제 간단하게 전화 받고 이제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간단한 핸즈프리 기능 등이 있겠네요. 네, 와이퍼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대시보드 쪽 위 보시면 뭐 어느 부착물이나 끈끈이 같은 거 일절 없이 관리 잘 해놓은 상태고요. 센터페시아 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오토 에어컨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내비게이션은 빠져있는 모델입니다. 위쪽으로 내려가셔서 뭐 오디오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시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공조기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제가 정면으로 해놓고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초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엔진 예열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미션. 미션 또한 연식 대비 키로수가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정숙한 미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튕긴다던가 이제 RPM이 떨린다던가 그런 건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또한 짱짱하게 네, 많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2단으로 되어 있는 콘솔 박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콘솔 박스 가죽 상태 굉장히 여기 손 올려놓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이쪽으로 안 올리셨나 봅니다. 또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ECM 룸미러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SUV의 로망이죠. 대망의 썬루프 잘 열리고 또한 네, 잘 닫히는 모습. 일절에 뭐 모터 틀어지는 소리라던가 뭐 드르륵거린다는 소리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닫이식으로 수동으로 요거 달아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윈스톰 차량 내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또 자동차의 신장이죠. 밖에 나가서 엔진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윈스톰 차량 엔진룸 개방해봤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윈스톰 차량 엔진음까지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확실히 연식이 있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키로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정숙한 엔진음을 들려주고 있었고요. 이 차량 또 메리트가 있는 게 무사고입니다. 운전석 휀다를 제외한 단순 교환을 제외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하부 누유 또한 없으니 이제 영상 하단에 성능 기록부를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판매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언능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철 가족들이랑 혹은 연인끼리 이제 놀러 가실 때 든든한 SUV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깨끗한 가격과 좋은 뇌물들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신입사원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